출발. 엑셀 밟고. 왼쪽 보고, 왼쪽을 봐야죠. 돌리세요. 엑셀 밟고.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감점 먹어요. 더 돌려, 돌려. 돌려, 더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이런 거 시켰대요. 아! 아셨죠? 한 도로를 보세요. 차를 보지만 도로. 엑셀 밟고. 자, 속도 더 줄여요. 이제 스탑. 다시 들어왔죠? 이제 브레이크 떼세요. 돌려. 핸들. 뭔 개소리야! 브레이크 떼세요. 돌려. 핸들.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요. 돌리세요. 그 빵 한다고 신경 쓰면 사고 위험 나요. 푸세요. 천천히. 푸세요. 오케이? 빵 무시하세요. 쉽지가 않지, 무시하는 게. 초보는. 우리 무시하거든. 우측가방 끼고. 주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엑셀 밟지 마, 엑셀 밟지 마, 엑셀 밟지 마. 엑셀 밟지 마. 정지해야죠. 종료 지점이라 그랬죠. 스탑. 스탑. 파킹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올리네. 깜빡이 끄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고 천천히 하세요. 유턴은 15km 미만으로 해야 돼요. 알았죠? 다 오는 차들 다 보면서 해야 돼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뒷차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위험한데 빵 한다고 가다가 사고 나면 그냥 실격이에요. 알겠죠? 자, B코스 할게요. 네. 차에 타면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고 좌우 사이드미러 점검하고. 감독관이 출발 준비됐습니까? 뭐 자신감 있게 네 하시고. 시동 걸고. 자, 브레이크 내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먼저, 왼쪽 보고, 없죠? 기어 넣고, 왼쪽 한 번 더 보고, 출발. 천천히 가면 되잖아.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세요. 껐다가 다시 켜세요. 그렇죠. 출발 신호 꺼야 됩니다. 엑셀 밟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붕 밟아봐요. 속도 내봐요. 붕 밟아봐. 들어가잖아. 핸들은 뭐 백날 해봐야 안 들어가죠. 알겠죠?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보시고, 고개 돌려서, 없죠? 앞에 보시고, 속도 내봐요. 속도 붕. 그렇지. 그럼 들어가지는 거예요. 속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핸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깜빡이 켜시고, 쭉 직진. 아무리 핸들 많이 꺾어도 안 들어가죠. 속도 안 나면. 옆에 차들이 우리 앞에 들어오는 거 잘 봐봐요. 속도 내면 들어오죠, 이렇게? 속도를 내야 금방 들어오는 거야. 속도 내니까 금방 들어오죠? 이렇게. 질러변경 안 해요. 우리는 2차로 해서 좌회전합니다. 네. 차로가 3개면 무조건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거예요. 우리 코스. 네. 옮기려고 할 생각 하지 마요. 차로가 2개만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쫄리지 말고. 멀리 보세요, 멀리. 옆에 차 신경 쓰지 마. 없다고 생각해. 도로에 나 혼자 달린다. 알겠죠? 장례 기능 때처럼. 깜빡이. 이거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 도로에 나 혼자밖에 없어. 약간만. 옆에 도로도 없어. 요 도로 하나만 있다 생각하시면. 좌회전 들어와 있죠? 엑셀 밟고. 아까처럼. 좌회전입니다. 볼때 줄이면 되잖아. 엑셀 밟고. 신호가 바뀌어버리니까. 2에서 2차로 갈 거예요. 좀 더. 엑셀 살짝만. 그렇지. 이제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막 돌리면 차에 사나 보여요. 엑셀 살짝. 도로를 보고 차 보지 말고 도로. 엑셀 그만. 요 정도 속도. 도로를 보는 거예요. 도로를 봐줘야 돼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차를 쳐다보면 내 도로가 어딘지 몰라서 돌지를 못해요. 이거 라인 보이는 거예요. 아, 선을 보면 안 돼. 도로를 봐야 돼. 맞추려고. 그걸 맞추려다가 사고라는 거야. 이 선이 내 선인가 저 선이 내 선인가 헷갈려. 아주 사고나. 도로를 보세요. 그래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차로라 그런 거죠. 잠시 후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고요. 바닥에 30 보이죠? 여기서부터 30 넘으면 안 돼요. 요 글자 보이죠? 그래서 멘트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기어넣고 출발. 20km는 넘기고 30은 넘지 마시고. 20 넘기면 안 돼요. 아, 30 넘기면 안 돼. 스탑. 멈춰요.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좀 더, 조금 더. 오케이, 스탑. 여기 이제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두 개 다 초록불 들어오면 같이 들어와요. 네. 이렇게. 네. 근데 항상 횡단보도 먼저 꺼트려요. 네. 예측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여기서 빨간불 들어오면 그냥 통과하시고. 네. 아까처럼 저 위에서 멀 때 빨간불 들어오면 아, 바뀔 수 있어. 천천히. 어차피 여기 35 못 밟으니까. 그래서 항상 전방 30m, 이 횡단보도에서 30m 지점에서 오른쪽 횡단보도가 무슨 색인지 보셔야 돼. 알겠죠? 앞만 봐. 그래서 눈을 자꾸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보거든. 딱 앞차만. 앞차만 딱 본단 말이야. 그 앞차 신호 위반하면 어떡하려고.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쵸. 20은 넘겨도 됩니다. 계기판도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엑셀 힘 빼고,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살짝 또 엑셀 힘 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줬다 힘을 줬다 뗐다 하는 거예요. 엑셀 힘 빼고 30 돈다. 엑셀 힘 빼고, 엑셀 힘 빼고, 엑셀 힘 빼고. 계기판도 힐끔힐끔 보세요. 엑셀 힘 빼고. 그만, 그만, 안 밟아도 돼. 앞에 막혀있잖아. 자, 브레이크 밟아주시고. 좀 더 앞으로, 좀 더, 좀 더, 좀 더. 와이퍼 아까 기준. 앞차 뒷바퀴. 자, 500m 좌회전, 진로 변경 없어요. 2차로에 좌회전할 겁니다. 속도 올리고 해제. 엑셀 좀 더 밟고. 횡단보도 이제 바뀌었어요. 속도 더 올리고 통과할 수 있어요. 더 올리세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오케이, 통과. 만약에 더 멀리 있었으면 다음 신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라는 거예요. 150 깜빡이. 네, 앞으로 지금 차들이 많죠. 중립 지금. 그러면 좌회전할 때 신호가 걸릴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차가 많구나. 바다 신호 걸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차들이 오르막이니까 바로바로 탁탁 출발하기 어렵거든요. 화물차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예측하는 거. 그래서, 아, 돌 때 횡단보도 체크하셔야 돼. 빨간불이면 거의 걸린다 봐야 돼. 이렇게 차가 많으면. 횡단보도 보여요, 혹시요? 아직. 엑셀 보여요. 저 보이잖아, 빨간불. 아, 신호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게 예측이 돼야 돼. 저 앞에까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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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스타. 여기가 C, D고요, 그죠? 네. A, B고, 그죠? B, A고. 자, 횡단보도 보이면 뒤에 흰 선 보이죠? 자, 횡단보도 앞에. 여기요? 요 앞에, 바로 앞에, 정면에. 여기요? 예. 그 흰 선 보이죠? 네. 그 흰 선이 안 보이면. 네. 안 보이면, 보이면 꺾으면 안 돼요. 네. 안 보이면 핸들을 꺾기 시작. 네. 얼만큼? 한 90도만. 90도만. 네. 그리고 나서 도로를 보고 필요하면 더 꺾어요. 네. 필요 없으면 꺾지 말고. 네. 3차로로 갈 거예요. 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선 따라가면 2차로예요. 저 유도선 2차로로 돼 있어요. 그제? 네.
여기서 3차로 갈 수 있는 거는 왜 갈 수 있죠? 앞에 선생님이 얘기하던가요? 그냥 3차로 가라 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돌면서 3차로 가라고 배웠잖아. 네. 지금 우리 2차로잖아요. 네. 3차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진료병경 안 하려고? 진료병경 안 하려는데 나중에 진료병경 안 하려고 무지껏 여기서 2차로 돌다가 3차로 나와 사고 나면 본인 과실인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3차로 갈 수 있는 이유 그거 설명 안 해줬어요? 응. 그 나중에 면허 따고 나서 그냥 여기서 돌다가 3차로 가서 사고 나는 거야. 뭐예요? 응. 그거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응. 이렇게 모르고 이제 나중에 면허 따고 운전하다가 앞에 학원에서 배울 때는 ES3으로 가도 된다 그랬는데 사고 나면 이제 본인 과실이야. 응. 왜 되냐면 이게 직자예요. 바닥에 하살표가 직자니까 되는 거야. 여기에 직진도 되고 좌회전 되는 도로라고 여기가 이거야? 2차로가. 네. 예. 근데 여기가 직자가 하고 좌회전만 그려져 있으면 3차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거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나중에 큰일 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직자라서 된다고. 직자라서. 자, 기억나요? 유튜브에 내가 설명해 놨어요. 엑셀은 신경 쓰지 말고요. 좀 더 직진 선 보이잖아 아직. 안 보이니 이제 조금씩 90도만 천천히 됐어요. 이렇게 엑셀 힘 빼고 필요하면 이제 도돌리고 그죠? 이렇게 그죠? 지금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이건 지구잖아. 그죠? 이건 지구잖아요, 그죠? 엑셀 밟고. 아까 거긴 직자란 얘기예요. 아~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되는 거예요. 무지개 되는 거 아니야. 엑셀 밟고. 이런 거 정확히 법을 알고 운전하셔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보험료 엄청 올라가. 사고 날 때, 사고 날 때.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운전은 사고 나면서 배운다고. 사고 나면서 안 배우려면 유튜브 보고 공부 많이 해야 돼. 150m 앞 국가 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쭉 직진. 국가 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어서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우리 좌회전하면 돌면서 4차로 가죠. 네. 4차로 원래 가면 안 돼요, 원래. 3차로. 아니, 원래 안 되는 거라고, 법으로. 원래는 1차로 가서 진료병경 3번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가 지금 좌회전 금지 없죠. 여기요? 네, 네. 좌회전 금지 없죠, 여기 네. 2차로가. 네. 그리고 여기 직자가 아니죠. 네. 이게 2차가 좌회전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얘가요? 예. 그러면 내가 그냥 돌다가 4차로 가면 사고 나겠죠. 네.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안 해줬을 거 아니야. 난리 나는 거지, 돌다가. 근데 여기 4차로 갈 때 우리가 봐주는 거예요. 대신 봐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대신 봐주는 거예요. 법으로 봤을 때는 1차로 가서 깜빡이. 3, 4, 뭐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네, 이거 안 들어오는데 자꾸 뭐라고 하세요. 이해됐죠? 원래는 안 된다. 여기가 네. 만약에 좌회전 X대 있으면. 네. 4차로 가도 되는 거거든. 아니면 여기가 직자든가. 네. 그러면 4차로 가야 되는 거거든. 네. 이해됐죠? 네. 근데 원칙은 안 되지만 우리가 네. 그냥 봐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해야 돼. 경찰서에다가 여기를 좌회전 금지 그려놔달라. 돌다가 사고 난다. 이게 다 돌다 보면 4차로 바로 들어가는데 사고 나지 않냐. 그럼 운전자가 초보들은 어렵잖아요. 그치. 이 세칸 옮기려고 하면. 그치. 그럼 여기다가 민원을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 직진만 되게 하고 여기는 좌회전 금지 시켜달라. 이거 민원을 적극적으로 넣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사고 안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횡단보도 안 보이면 90도만 자, 왼쪽 보고 왼쪽 엑셀 힘 빼고 그리고 도로를 찾으세요. 이제 도로 차고 이제 필요하면 좀 넣으시고 알겠죠? 엑셀 원래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저쪽 가서 깜빡이고 하나씩 들어와야 돼. 어떻게 들어와요? 이거 어렵죠 초보는. 그죠? 그쵸. 그래서 저걸 얘기하는 거야. 경찰서에다가 민원 넣어서 아니 직자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초보 입장에서 돌 때 힘들다 저거.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저기 스타리아 따라가시면 돼요. 쏠린다 왼쪽 브레이크 발 좀더 줄여도 돼요. 우회전은 빼고 조금씩 돌립니다. 오른쪽 돌아보여 브레이크 빼고 오른쪽 돌아보여
너무 이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노란선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X 살짝 이제 좌측 깜빡이 키세요. 왼쪽 보시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엑셀 밟고 뒤차잖아. 트럭은 뒤차. 앞에도 보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들어왔어? 깜빡이 키시고 방금 저 화물차는 뒤차잖아. 그죠? 네. 뒤차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옆에 차만 신경 쓰세요. 네. 엑셀 밟고 내가 빵가게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햄버거 사려고 줄 섰는데 뒷사람이 등치 큰 아저씨가 나 햄버거 먼저 사겠다고 새치기 하면 어때요? 맞죠? 어디서? 그렇지요. 그렇지. 그죠? 네. 아, 등치가 더 쫄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런 차는 무서워요. 그 쫄면 안 되는 거야. 그 못 들어가는 거야. 집에 못 가요, 영영. 저런 차 계속 오면 보리 안 갈 거야, 그러면? 근데 자꾸 등치를 밀어요. 본인이 만약에 아까 우회전하다가 멈췄어. 이제 빵을 살려다가 내가 주문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싶어서 멈춘 거야 안 사고. 그럼 뒷사람이 사도 되죠. 그죠? 내가 멈춘 거니까. 그래서 멈췄다 갈 때는 뒷차가 우선권이 생겨요. 신호받게 천천히. 이게 좌회전 키면 신호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거는 신호등이라는 거는 이 모양이나 교차로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동시 신호. 직진과 좌회전을 먼저 주는 신호. 이걸 동시. 그래서 여기다 보면 신호등 앞에 동시 신호라고 다 써 있어요. 근데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시 신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직진 먼저 주는 신호등이라는 얘기예요. 직진 주고 방금처럼 직진은 그대로 놔두고 주황불 들어오면서 좌회전을 주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진 다음에 직좌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진을 꺼트리고 바로 좌회전 주는 신호등도 있어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직좌, 나중에 직좌 되는 신호등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좌회전을 길게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호등도 예측을 하면 좋겠죠, 나중에. 초보 때는 그래서 모르는 도로를 가서 내비 듣고 가면 위험한 거예요. 왜? 신호 체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능숙할 때 모르는 데를 가야지. 초보 때는 내가 아는 동네에만 운전하는 거예요. 왜? 신호 체계를 다 알잖아. 이해됐었죠? 그거 끝나고 집 근처만 한 바퀴 돌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면허 따고 나면 집 근처에서 충분하게 내가 진로변경도 잘하고 좌회전도 잘하고 그래서 능숙하게 훈련된 다음에 그리고 내비 듣고 어딜 가는 거지. 네? 아, 나 면허 땄다, 이제. 그냥, 아, 나 바닷가 가서 커피 마실래? 이러면 이제 죽는 거야. 그, 이거 끝나고 연수도 바로 받는 게 나아요? 운전을 바로 할 거라면. 나는 면허만 따놓고 한 3년 뒤에 운전할 거다. 그러면 그때 받으면 되겠죠. 바로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면허를 따고, 그러니까 면허를 저 따고 바로 연수 받는 게 좀 유리하긴 해요. 왜? 안 까먹어. 안 까먹으니까. 며칠 전에 남자분인데, 17년 만에 이제 운전하러 오셨어요. 50대인데, 안 되더라고, 운전이. 그쵸. 그때 그 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운전을 지금 당장은 안 하는데, 나중에 운전 감을 안 까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레이싱 게임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실에서. 여기 실제 운전도 있고, 페달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가지고, 레이싱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운전감이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카레사 분들도 레이싱 가지고 훈련을 하거든. 자, 여기 초록불이죠. 자, 저쪽에 우회전 공간 열려있죠. 근데 반대쪽 차가 보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초록불일 때는 반대쪽 차가 안 오지만 빨간불일 때 이렇게 차가 오기 때문에 오른쪽 오토바이 있는지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그렇죠. 잠깐만 보는 거예요. 엑셀 살짝만.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 이제 왼쪽 차 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브레이크 떼세요.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시는 거 없죠? 그럼 엑셀 밟아. 없죠? 앞에 보고 엑셀 밟아. 그렇죠? 없잖아.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깜빡이 끄시고. 깜빡이 철칙 꺼도 돼요. 급하게 안 해도 돼. 여태 꺼도 되고, 요 신호도 지나서 꺼도 돼요. 네. 엑셀 밟고. 그래서 왜 가끔 뉴스 보면 초등학생이 부모차 운전했다는 뉴스 많이 보죠?
걔들이 왜 운전 가능한 줄 아세요? 레이스 게임을 많이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장비 사놓고 이제 연습해도 되겠죠, 운전할 때까지. 자, 우측까지 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팔면 되겠죠, 그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엑셀 밟고. 자, 오른쪽 보세요. 오토바이 없죠? 네. 이런 것도 뭐 보라고 아마 안 가르칠 텐데 봐야 됩니다.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든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스탑. 파킹 누르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누르지 말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깜빡이 끄고. 시동 끄고. 깜빡이 끄는 이유는 이제 집에 갈 거니까 키를 뽑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